뭐야 이거? 오 빨고 써니 감사합니다. 야 허조. 방송 접을 사람이 이런 리액션을 만들고 카메라 화질을 좋게 하고 니들은 믿냐? 어? 나는 안 믿어. 안 접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야 이거 존나 사람 많다고. 다음부터 안 간다. 질서 좆도 없다고. 미쳤네. 아이고. 집에 갈 땐 더 지옥이래. 헐. 자카 스토리 개 지리는 완결 애니 추천. 뭔데 댓글이 56개고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찍혔어? 하렘은 뭐야? 먼치킨, 하렘, 타임루프. 이세카이 오답들 저기 다 모였노. 호불호 갈리는 급식들. 급식 메뉴? 코다리 조림? 나는 코다리 조림이 맛있다는 거는 나 무슨 맛인지 알겠고 왜 먹는지도 알겠어. 근데 왜 비싼 거야? 아니 뭔데 38,000원, 4만원이 넘어가냐고. 응? 코다리 조림이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 원래 비싼 거야? 코다리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냐? 솔직히 명태 이거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명태, 동태, 어? 코다리 뭐뭐뭐 이름 붙이는 것도 막 몇십까지라면서. 너무 비싸. 그 돈으로 치킨 두 마리 먹지. 코다리 줄이면 좀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면수구이, 생선구이 끝판왕이 이제 가장 저기 그것도 그 있더만. 생선구이 서열 옥돔이 제일 높은 서열이고, 금태, 갈치, 볼락, 조기, 굴비, 전갱이, 병어, 전어, 고등어, 삼치, 이면수, 가자미, 청어, 꽁치. 이면수 뭐 맛있지. 이면수 어 조금 비싸서 그렇지. 도라지 무침, 버섯탕 수육. 미역줄기 볶음 없어서 못 먹는 건데 이거 안 먹는 애들은 나 좀 그렇다. 왜 안 먹어? 개 맛있는데. 밥도둑 그 자체인데 인정? 가지 볶음 너무 맛있지. 구워도 맛있고 난 좋던데. 난 다 그 코네. 나는 근데 그건 싫어해. 그 뭐 뭐냐 뭐 질기고 그거 쥐포 같은 거. 아 뭐라 그러냐. 아 씨발 길고 어? 개 질긴 거.
어 진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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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씨 극혐이야 진미채 왜 먹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이거 못 먹겠어 제일 극혐 반찬이 난 진미채 진짜 손이 안 가 맛있어? 나랑 좀 다르네? 한강 불꽃축제 당근마켓 그래 현대 한강 아파트에서 보는 최고의 뷰를 제공해드립니다 50만원 5시부터 9시까지 집 대여해준다고 사진 영상 촬영에 취미 있으신 분이나 최고의 자리에서 불꽃축제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우리 분에 놀러 갔을 때 그 저 아 놀러 가래 방송했을 때 사진 찍은 것들 다 올라왔네 카페 봐봐 실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 실물 본 콧박이들은 다 입을 보아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본 배반 미친놈 이런 소리 절대 안 나올 정도로 배때지 신경도 안 쓰이고 검은 과부검이 체형처럼도 안 보이고 덩치도 생각보다 크고 성격도 스윗하다고 진짜 비율 좋고 뚱뚱하다고 안 느껴지고 키 크고 덩치 좋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얼굴도 작고 너무 멋있다고 블라인드 나는 이 커뮤니티는 뭔가 되게 신임이 가고 되게 수준 높은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자기 직업이 이렇게 앞에 붙잖아 주작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인증제도가 있다고? 아 그러면은 100%네 그치 직업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일로 곧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사회라는 것은 사내 커플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 맞벌이 하다가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빠가 하시던 사업 넘길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회사 관두고 내가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어릴 때도 돌아가시고 나 관두고 와이프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관두라 그랬다 전업하는 거 불만 없음 잘하기도 하고 솔직히 마음은 이제 애 가지면 되겠다 싶기도 한데 맞벌이 하던 2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함 더 여유롭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딩크 선언을 한다고 난 안 된다고 얘기한다. 딩크. 딩크가 뭐야? 맞벌이 무자녀 가정이. 맞벌이 무자녀 가정? 그럼 결혼을 왜 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가야겠다. 합의 없이 결혼해놓고선 외벌이 딩크는 뭐야? 싱크족 애 안 낳고 독박벌이 하는 남성 참고로 딩크는 더블 인컴 노 키드 회사 갈겨놓고 애 안 낳겠다는 건 소박 맞아도 할 말 없는 거 아냐? 애 안 낳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데? 거의 의무네? 결혼하면 애 낳는 거는 의무네 의무? 맞지? 하긴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면 둘이 동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도 애 낳는 거 별로다 그러면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자. 애를 낳을 만큼의 어떤 나는 책임감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애를 안 낳아도 되겠지만 이거 김주영이 봤던 거네. 인간관계 충고.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 세상에는 인면수심한 사람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네가 제일 위험한 새끼야. 개이 새끼야.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이라 그래. 맞잖아. 이런 얘기 해주는 새끼들이 제일 음흉해. 저런 새끼들이 위험해. 맞아 맞아. 대한민국 평균 남녀 인생 요약. 오! 억가입니까? 킹정일까요? 볼게요. 남자의 20살. 20살부터 시작이야? 고려대학교 입학. 전기정자공학부. 여자 전문 뭔 씨발 뭔 이게 뭐야 평균 남녀? 아니 어떻게 평균 남녀가 고려대를 들어가? 이거 여자 까기 위한 자료잖아. 이런 자료는 오히려 더 뭔가 좀 분별력 없고 너무 남자가 루저 같아 보이는 그런 적이야. 이건 아니지, 새끼야. 어? 예를 들어서 고려대 나왔는데 내가 내 자기관리도 잘하고 나름대로 잘 꾸미고 옷도 잘 입고 다녀가지고 이쁜 여자친구 사귀었어. 군대 기다려주는 여자도 있는 거지. 어? 조뱅이 깔동안. 이게 뭘 팩트야. 그 여자들한테 저기 피해의식 갖고 있는 거지. 나 군대 갔다 올 동안 나 물론 나 일병제대하긴 했지만 6개월 만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6개월 동안 나 기다려준 여자친구도 있었어. 그 당시 엄청 저 뭐야 사진도 보내주고 필요하던 거 다 보내주고 어?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나를 살폈던 여자친구가 그 당시 있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였어 걔가. 여자한테 피해의식 있는 개 찐따 새끼가 만든 그냥 커뮤에 내가 절여진 개병신이 만든 자료야 이거는. 개소리야 이거 개소리. 음마 아파트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음마 아파트 완전 개 정말 썩은 아파트잖아. 어? 이거 재개발만 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시는 분들. 근데 진짜 찐부자들은 여기 실거주 안 하고 딴 데서 살면서 여기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20억 넘어. 야 저렇게 더러운 데서 어떻게 살아. 하는데 이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지. 근데 진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장점 대치역에서 가까운 30동 거주라 지하철 진짜 가깝다 애들 학원 다니기도 좋고 대략 1500 정도 들여서 수리만 하시면 살만하다 화장실 확장 포함. 단점 주차가 개쓰레기다. 상가 가까운 동이라 상가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냉수 배관은 최근에 교체해서 녹물이 안 나오는데 온수는 녹물 장렬이라고 엘베 개 느리고 진짜 사람 많이 탄다고 주차 최악 죽어
녹물 나옴, 인프라는 좋음. 장단점이 확실한 것이지. 장점은 다 알 것이고, 단점은 아파트가 낡아서 처음 입주했을 때 바퀴벌레 때문에 개고생한데,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단지 내 길 포장이 잘 안 돼서 자주 넘어질 뻔하다고. 애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만 추천한다. 다른 곳 대비 저렴한 전세로 강남 자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살만할 듯. 너무 오래됐다. 바퀴학을 그렇게 쳐대도 바퀴벌레가 나온다. 녹물이 너무 잘 나와서 한 번씩 빼줘야 된다. 필터 다는 걸 추천. 근데 그 필터도 계속 갖다 바꾼대. 필터가 일주일도 안 간대잖아. 그치, 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오래되긴 했어. 10년 후에 볼 수도 있는 제2 메호대전. 메시 아들이래 지금 뛰는 게. 열. 아빠가 메시야. 미친. 근데 호날두 아들 28경기 58골을 넣었다. 호날두 아들 좀 더 크네. 메시 아들이 좀 더 어리고. 그러니까 둘이 또 이렇게 나중에 잘 돼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아, 성북동에,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이 달동네. 성북동의 북쪽, 서울 3대 부촌, 평창동, 한남동, 성북동으로 불리며 전 세계 외교관들이 거주하는 대저간사가 있다고? 예로부터 청와대 가까운 입지 때문에 롯데, 현대, SGS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아이, 달동네 아니네. 외교관들이 살고 기업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골목골목 경찰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진짜 성의 북쪽에 있는 북정마을, 난개발과 노후화로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꼽히는 지역.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부천 바로 옆 한양도성 문제 문화재 때문에 온갖 규제 크리를 처맞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서울 하늘 마지막 달동네 북정마을. 국방부 장관 BTS 군복무해라. 방탄 진입대 국방장관 BTS 군복무가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가 법 개정하면 결과를 존중하고 병무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군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장 출생이 빠른 진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내년 새해가 되면 입영 통보 대상이 된다.
블라인드라는 그 커뮤니티, 제가 요즘 굉장히 좀 신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의사가 쓴 글, 내 친구 멘탈 나갔다. 공보의인 친구, 보건소에서 20대 여자가 장난전화 한 번을 했대. 참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를 했대. 몇 달 싸우다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친구가 블라에 이 내용을 올렸어서 혹시라도 내 친구 썰에 대해서 본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불기소가 나왔지만 여자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지만 재판에 진 내 친구는 분노를 하며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조사를 받게 했다. 근데 여기서 여자가 소송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서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자가 너무 죄송하다고 반찬 바리바리 만들어서 보건소에 찾아오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까지 사과를 했는데 나였다면 여기서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친구가 좀 이상한데 그 정도 했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개사이코패스네. 주작일 수도 있겠지. 친구놈 결혼 3일만에 이혼한 썰. 헐, 결혼식하고 월요일에 이혼한다면서 축의금 계좌로 보내준다고 문자가 왔다고. 어제 같이 술 마셨는데 이혼 사유가 존나 웃긴다고. 반응은 다들 여자 성격이 병신이라서 결혼하면 친구놈만 죽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버렸다고. 혼인신고를 끝냈대. 여자가 친구 사는 아파트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얘기하고 차도 자기 명의로 돌리라 그랬대. 그 친구가 싫은데? 그러니까 3일 만에 이혼할래? 아니면 요구한 대로 살래? 했는데 친구가 이혼하자고 해버렸대. 헐. 근데 이혼남 꼬리표가 좀 붙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혼인 계약서 뭐 이런 거 쓰긴 써야 돼. 변호사 끼고. 남자친구 똘똘이를 이렇게 입으로 해주고 있었는데 올려다 봤는데 한 손으로 핸드폰 켜면서 뭘 보고 있더래. 보고 있더래. 그래서 뭐 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남자친구를 기분 좋게 해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영상을 봤을라나? 아니면 뉴스나 야구 기사 켜서 보면서 했을라나?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자존심, 자존감, 허탈, 복잡, 머릿속이 날리고 이런 거 얘기해봤자 그런 거 아니라고 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카톡이 와서 카톡 본 거라고 해도 믿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상을 찍으면 소리가 나잖아. 근데 그니까 자기를 찍고 있으면 찍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찍는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남자가 핸드폰을 이러고 있으면은 찍는 거지. 근데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뭘 보는 거잖아. 어. 그지? 아니 여자친구가 밑에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게 찍는 거라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이건 이거니까 당연히 자기 찍는다는 글을 안 올렸잖아. 찍는 건 아닐 거라고. 여자는 근데 좀 기분이 나쁘긴 하겠네. 네가 어떻게 아냐고? 여자가 그런 글을 안 썼잖아. 자기를 찍고 있으면은 누군가 나를 찍고 있으면 그거 알 수밖에 없어. 둘이밖에 없는 그 방 안의 공간에서 자기를 찍고 있었으면은 대번에 알지. 아니 각도가 이거랑 이거랑 다른데 저렇게 애초에 글을 안 올렸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려면은 이러고 있는 거야. 다리 그냥 이렇게 있고, 남자는 다리 이렇게 있고, 여자는 여기 있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이러고 보고 있던 거야. 이것도 영상을 찍는 거야.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감이 들었대. 자기한테 집중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남자 입장에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힘이 오늘 안 되는 거야. 힘이 안 받쳐줘서 영상의 힘을 이용해서 더 빳빳하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더 강직도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걸 쉴드 치자고. 그냥 뭐 내 얘기는 안 듣고 그냥 뭐 그냥 나만 개새끼 만드는 것 같네 채팅창에서. 그래 마음대로 해라.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제발 저런 건 직접 얘기해서 풀어라. 반대로 남자가 열심히 하는데 여자분이 품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좋지 나는. 오히려 좋은데?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해해줘야지. 많이 서로 많이 사랑을 나누고 그랬으면은 그냥 뭐 등 위에다가 핸드폰 이렇게 쫙 펼쳐놓고 게임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올려놓고 게임도 하고 보고 싶은 컨텐츠도 좀 보면서. 투하는 게 더 꼴림. 일타 강사 인생 조언 레전드. 이런 거 특. 뭔가 영상 보고 나면 깨달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저런 거 보면서 뭐 자극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천성인지 천성.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망상을 다시 태어나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짤은 봐도 친근하노. 왜 그들은 딸배라고 불릴까?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법을 칼같이 지켜줍시다. 길 졸라 막히는 곳에 사진처럼 자리해서 교통체중, 지옥을 만들어줘야 해요. 잘 보이게 오토바이끼리 뭉쳐서 일자로 쭉 차선 하나 통째로 물어주셈.
자동차들이 신호 바뀌어도 길막해서 못 가고 다음 신호 기다리고 서로 빡치고 깜빡이 켜도 안 넣어주고 양보정신도 사라질 정도로 가줘야 돼. 그래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게 될 듯. 신호 위반, 인도주행 이런 건 지켜야 하는 거 공감하지만 갓길주행까지 신고하는 거 보니 진짜 개빡치네요. 미국은 갓길주행, 차간주행 합법입니다.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교통 복잡한 지역은 100% 합법입니다. 배달 세상이라는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군요. 확실한 건 너는 똥이다 딸배새끼야. 아, 근데 솔직히 바이크 타는 내 입장으로서는 진짜로 이런 이 사람 말대로 진짜 칼같이 지키면은 더 교통체증 더 심해지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 예, 법이 웃겨. 그러니까 뭐 옹호하는 건 아닌데 차랑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SUV 차량 한 대가 서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인정이 되겠지만 바이크 조그만 거 한 대가 있어. 그러면 그 옆에 바이크가 또 붙어서 가면 서 있으면 안 돼. 사실은 그거 불법이야 여러분들. 예, 차란 차선 하나에 정확하게 차량 한 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그래, 이해하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럼 차 한 대가 이렇게 있어. 차 한 대가 있어. 근데 바이크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도 가고 차가 이렇게도 가고 하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빠져나간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바이크 한 대 차 한 대 이렇게 있으면은 교통체증이 더 생긴다라는 거야. 맞는 말이야. 아니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이들이 위반하는 거는 잘못된 거는 맞는 거고 갓길로 가는 거는 인정해줘야 맞지. 사실은. 근데 이건 마저도 이제 신고를 하니까 약간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안 되겠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싸가지 없는 개자식들. 내 말의 요지를 모르는 씨발람들 쳐내. 매니저 지금 있지? 맨 처음에 물음표 한 개새끼들 쳐내고 싹 다 쳐내. 이 개새끼들 내 말을 자꾸 거지같이 듣네. 싹 다 쳐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장난치고 있어 씨발. 버러지 새끼들이. 매니저 없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다 쳐냈어. 여러분들한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여기 사망자 명단 보이잖아요. 예, 보이시죠? 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이고. 내가 말한 거랑 이 사람이 주장하는 오토바이끼리 뭉쳐서 일자로 쭉 차선화 통째로 물어주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동의한 건 아니지만 교통체증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법대로 정말 칼법대로 지킨다면은 뭔 말인지 몰라? 나르는 사슴 쳐내. 그 말이야 그 말. 아이 씨발 정말 짜증나게 하네. 이거 되게 나도 봤는데 이거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14살이랑 화낼 새끼들이 교통법 이용 지은 비율. 야 넘어가 그냥.
14살 여자애랑 32살의 태권도 사범이랑 자기 성적 결정권이 생기는 정확한 나이는 지금 만 16세에서 법이 개정된다고 가정할 시 만 15세로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그 과도기입니다. 근데 14살 여자자랑 이 부도덕한 이 짓을 저지른 32살 태권도 사범인 이 사람은 이 사건 조금 이 좀 다르게 보여. 이게 뭐냐면은 14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탈의실로 끌고 가서 강제로 만졌다. 바지 벗을 때 엄마한테 전화와서 성관계 할 뻔했는데 안 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었다. 근데 점점 갈수록 편해지더라. 좋아하게 됐고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이 좋아하나? 그래서 같이 나눈 카톡 내용이야. 말하세요. 나만 좋아하는 거니? 말해 너도. 누가 제자를 좋아해요? 누가 제자한테 뽀뽀해요? 후회 없어. 너가 오고 나 3개월간 너만 보면 웃음이 나고 계속 그랬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해서 미안해. 자꾸 보고 싶고 미치겠어.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되겠지? 미안. 후 알겠어. 잘자 여보. 하면서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다가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버린 그런 것 같아. 엄마한테 보낸 동영상 같아. 저는 미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많이요. 어떤 누구보다도 미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딸이 잘못돼 가는 거지. 나중에 사귀게 되고 첫 만남은 좋지 않았어. 근데 점점 좋아하게 되면서 뭐 그 과정이 있었겠지. 근데 여제자는 가출까지 하면서 사범을 만났고 결국 둘은 관계를 갖고 그것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 사범이 다른 제자의 인터뷰를 보면은 다른 애들한테도 이런 낌새가 있었다.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게임하고 먹고 게임하고 할 얘기가 있다길래 말해보라 그랬더니 좋아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SBS 그 PD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땄는데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디로 딴 데 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둘이 정말 사랑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요즘 뭐 고딩 엄마 아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2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도 결혼하고 그러는데 둘이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면 마음이 어떻겠나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인 척 자신을 실드쳤던 거야. 바로 들켰고 마지막이 좀 레전드야. 미나한테 물어봤어요. 미나는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나중에 어른 돼서 결혼하자고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범님이랑 만나고 싶어요. 계속 기다릴 거예요? 네, 전 사범님 기다릴 거예요. 미나가 성인이 됐을 때 미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까도 나는 의문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될까? 또 다른 어린 제자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애가 그 당사자가 사범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기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14살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만 16세일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이겠지. 중3 때 이렇게 저기 됐겠지 뭐. 에휴. 우울증 있는 여자가 강목 갔다가 차를 갔다 후려쳤대. 600만 원짜리 수리비가 나왔는데 이 가해자 가족도 이 여자를 놔버렸대. 가해자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들이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조언을 했대. 미친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뭐.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틱톡에 로제랑 어설프게 닮은 로제공이라고 지금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야 희한하게 좀 닮았어. 근데 약간 로제 느낌을 내기 위한 사진들을 많이 찍은 것 같아. 로제 솔직히 있잖아. 보이잖아. 나는 연예인 어설프게 닮은 사람 중에 제일 레전드가 최근에 쇼츠에서 봤는데, 이 사람. 있지, 지드래곤 있지. 노래는 존나 못해. 많이 닮았다. 인기 졸라 많겠는데? 이 정도면? 틱톡 내에서? 자전거 동호회가 싫은 이유. 많이 봤다, 나도. 근데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통제해주는 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거기다 자전거 도로잖아. 근데 신호를 안 지켰네. 초록 신호 때 갔네. 신호를 내가 안 보여줬네. 에이, 씨발, 이건 좀 아니지. 에? 이거는 진짜 잘못했다.
자전거 도로 있는 대로 해서 가야지. 한 차선으로 달리라고 하는데도 그냥 개무시하고 다닌대잖아. 박을 트면 박아봐 라는 마인드 같은데, 그지? 자전거 취미인데 조찐다 새끼들인 이유. 능력남, 운동, 이동은 자전거, 여가는 자전거, 병신, 운동, 이동, 여가, 죄다 자전거라고? 바이크에 대입을 해봐도 맞는 것 같은데? 나의 병신이었구만. 횟집에서 22만원어치 회 먹어놓고 4명이서 먹튀했구나. 쓰레기 새끼들. 아... 충남 아산에서 CCTV에 그래서 얼굴 공개하겠다 그랬더니 결국은 자수했다는데 입금 받았대. 남성 5명이랑 여성 1명 등이 총 6명이서 22만원어치를 먹고 그대로 사라졌다고. 와... 아재들이었어? 아휴... 잘 만들었다는 오버워치 2, 키리코. 야, 오버워치 얼마 맞냐? 이거 신캐릭이야? 보자. 그래도 오버... 그 블리자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명성이나 이런 그 입지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시네마틱 영상 하나만큼은 전 세계 최고인 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보자. 안녕하세요, 요시다 씨. 오, 왔구나, 키리코. 저녁은 또 도넛이니? 그냥 도넛이 아니에요. 여우축제 도넛이라고요. 영혼을 솔솔 뿌린. 하나 드실래요? 아니, 괜찮다. 들어가서. 왜 주영이가 보이냐, 넌 여기서? 하나 드실래요? 도넛이라고요. 영혼을 솔솔 뿌린. 하나 드실래요? 아니, 괜찮다. 들어가서 어머니와 맛있게 먹으렴. 엄마 오셨어요? 어, 약간 살짝 보였었던 것 같아. 아니,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표정에서. 그렇지. 입장님, 오늘 함께 일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널 아주 보고 싶어 하더군. 안녕, 꼬마 토끼님. 진짜 많이 늘었네. 아, 물론 그렇지. 아, 맞다. 내가 뭘 가져왔게. 여우를 상징하나 보구만. 요시다 씨, 기도해 주세요. 엄마, 오셨어요? 키리코, 여긴 이제 안전하지 않아. 저번 주만 해도 이웃에 총 든 강도가 들었다잖니. 널 내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잠도 좀 봐왔다. 엄마,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과민 반응이 아니래도. 잠깐, 이게 저녁은 아니겠지? 키리코,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총 맞았어? 어, 맞았다. 총 맞았다. 힐러인가? 어. 저기네, 버프 주는 거네, 버프. 역시 아직도 잘 만드는구만. 좋다. 잘 만들었네. 잘 만드네. 키코. 그 허브에 조만간 올라오겠네. 에바야. 받은 유전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비염, 아토피, 내성발톱, 수족냉증, 아토피 하나 있고, 근데 지금 없어졌고, 다한증, 다래끼 자주 나는 눈, 안구 건조증 없고, 알레르기 없고, 천식 없고, 심한 생리통 없고, 평발 아니고, 변비, 사랑니, 무좀 없고, 16번까지 다 없어. 하나 있다. 이거 다 합쳐도 이거를 이거에 비해서는 어. 모공 각화증 이거 있다. 돼지들 이렇게 팔뚝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뱀살처럼 닭살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치열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게 바로 치열이거든요. 예. 치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저기 하실 거예요, 진짜로. 치열이 진짜 중요하긴 해. 하지만 똥땀, 탈모, 백태, 마늘코, 난 저주받았어.
잠실 아파트가 1년 만에 7.5억이나 하락했대. 이거 자동차 타는 새끼들이야. 마우라 소리가 차 소리야, 차 소리. 딸비 아니야, 여러분들. 차야, 차. 아. 양카. 욕시계 한 대 줘. 왜 저러지? 건물주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이유. 야, 박명수 아저씨 와이프분 있잖아. 진짜 대박이더라. 얼마나 돈을 재산을 증식했느냐면은 이 건물 유명하잖아. 29억 원에 이 건물을 샀어. 사가지고 싹 다 내보내고 스타벅스를 올린 거야. 스타벅스. 스타벅스만 딱 입점시켰어. 그래서 깔끔하게 인테리어 3년 만에 46억 원으로 빌딩 가격이 팍 떠올라. 그래서 이 빌딩을 또 팔아.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점포 관리 하나로 3년 만에 10억을 벌고 여기 이제 부지 보이지? 유료 주차장 있고 여기 임대돼 있는데 89억을 주고 위치 좋은 곳에 아깝게 허름한 주차장이랑 건물로 돌아가는 이 부지를 구입을 합니다. 이게 89억이야. 이 부지가. 그래서 여기에 스타벅스 건물을 올려버려요. 다 밀어버리고 5층짜리 건물 새로 짓고 지금 89억에 산 땅이 가격이 계속 올라서 현재는 150억이 넘는 황금 땅이 됨. 사람이 똑똑하면 단순히 월세 받아먹고 사는 걸 넘어설 수 있다. 돈으로 돈을 번다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건물주의 사례. 오케이, 여기까지.